자, 이산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은 1, 2, 3, 4, 5입니다. 그리고 이산확률 변수 Y가 갖는 값은 1, 3, 5, 7, 9입니다. 상수 A에 대하여 PY는 EI-1이고 얘가 뭐 A 곱하기 PX는 I 더하기 A 이꼴로 나타냈대요. 됐나요? 일단 내가 요걸 이해하려면 표부터 조금 편하게 만들어 봅시다. 자, 어차피 정확한 건 없기 때문에 대충 만들면 되죠. 확률 변수 X에 대해서는 1, 2, 3, 4, 5 이렇게 있다 치자. 그럼 여기는 확률 P죠. 이때 이 확률의 P는 내가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뭐라 하면 돼요? X1, X2, 뭐 X3, X4 뭐 이렇게 놓으면 되죠. 맞죠? 그럼 내가 이걸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이거 내가 지금 놓은 거기 때문에 조건 찾아보는 거죠, 그냥. 이건 1인 거죠. 맞나? 뭐 기대값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또 이렇게 곱한 것도 다 더하면 얼마나 온다? 기대값 나오겠죠. 맞지? 근데 여기 기대값 언급을 해놨네. 맞나요? 그러니까 얘는 또 뭐 하면 돼? 시그마 이렇게 넣을까? 시그마 K는 K라는 문제 없죠? K는 1부터 5까지 XK 곱하기 K죠. 요 하면 얼마나 온다 이거? 3분의 10 나온다 이 말이죠 지금? 뭐 요정도 됐나? 이거 이렇게 됩니까? 맞죠? 어차피 EY 구하는 거잖아. 자, 요거 이용해서 쌤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냥 표 하나만 더 만들어 봅시다. Y 걸 안 만들어 보니까 쌤 눈에 안 보이는 것 같다. 얘는요, AX1이죠. 이거 지금 이겁니다. 이게 X1인 거잖아, 지금 맞지? AX1. 그러면 A에 X1 더하기 1이가? 맞죠? 요 라인 거. 요 라인 거 뭔데요? 이건 당연히 1이고 3이겠죠? A에 X2 더하기 1이가? 아니지? 아, 맞나요? X2 더하기 1이죠. 5는요? A에 X3 더하기 1이가? 7. 어차피 하고 지울 겁니다. 별 내용 아니고 그냥 적어줘서 보여있는 거니까. 자, 이건데 어차피 이거 확률 다 돼봤자 뭐 나와요? 1. 자, 얘를 이용해서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쌤이 이 식을 일부러 만들어봤어요. 그럼 여기 있는 애들 다 더하면 얼마 돼? 1 나와야 되지. 자, 이거 다 더하려고 보니까 공통인수 A 있나? 묶어낼게요. 그럼 X1 더하기 X2 더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 X5까지 더한 거 한 덩어리랑 그리고 1, 1, 1, 1, 1 몇 개 있어요? 다섯 개 더한 게 이게 1이죠. 근데 아까 이거 얼마였어? 1. 그럼 이거 지금 6대나? 그러면 6A는 1이니까 A는 얼마 돼야 돼요? 6분의 1 됩니까? 맞죠? 그럼 내가 A가 6분의 1인 걸 써먹읍시다. 됐어요? 이해했나? 뭐 요거는 설마 필요하겠어? 필요 없겠죠? 요거 지울게요. 자, 이제 뭐 알아? 어차피 Y에 대한 평균값만 알면 되잖아. 이거 Y 평균값 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시그마 I는 어디부터? 1부터 5까지 그때 확률 PY는 EI-1이가 요 확률과 뭘 곱하면 돼요? EI-1을 곱하면 되죠? 맞나요? 이게 확률이잖아. 근데 PY, PY가 EI-1이라는 건 이거죠? 맞나요? 그럼 시그마 I는 1부터 5까지 요놈 대신에 요거 요거기 때문에 요걸 적어 놓겠다고. 그럼 6분의 1에 P, X는 I 더하기 1 곱하기 EI-1입니까? 맞죠? 빼낼 수 있는 거 좀 빼냅시다. 어차피 이거 써먹을 것 같으니까. 자, 요거 요로 갈게요. 일단 아, 곱하기네 이거. 귀찮네. 6분의 1 잠시 빼내고요. 요거 정리합시다. 분배업체 갑시다. 분배업체 갈게요. 요거 분배업체 가면 얼마 돼요? 시그마는 적어놓고 시그마 I는 1부터 5까지 자, 6분의 1 나갔어요. 요거 분배업체 가면 얼마 돼요? 2에 P, X는 I
곱하기 i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 합쳐가면 마이너스 px는 i입니까? 이렇게 분배 합쳐가면 2i, 마지막은 마이너스 1입니까?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거 덧셈으로 내가 다 떨어뜨려 놨으니까 뭐 하면 돼, 이제? 하나씩 정리하면 되지. 근데 여기 나온 요 값이 뭐예요? 시그마 포함한 거야, 내가 얘기하는 거는. 요게 이거죠? 실제 쌤이 이거 확률 이렇게 나왔지만 요게 지금 px는 i잖아. 맞죠? 그러니까 요게 확률. 근데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요게 지금 평균이란 말이야. 요게 지금 ex가 되죠? 이해됩니까? 그럼 풀면 자 2 곱하기 이거 3분의 10인가요? 끝났고 요거는 또 뭐예요? 시그마 이거 다 더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1 됩니다. 됐죠? 얘는요 2 곱하기 i니까 2분의 5 곱하기 6입니까? 빼기 얘 5니까요 상수 5 더갑니까? 아이씨, 요거 약분했어요. 30이가? 요거 빼기 6 있죠? 24입니까? 그럼 6분의 1 에서 3분의 20 빼기 24가? 왜 음수 나오나 이거? 아 더하기 24죠. 맞죠? 이게 플러스니까 3분의 뭐 있노? 6분의 1 곱하기 3분의 20 더하기 72가? 맞아요? 18분의 90입니까? 2로 약분하면 6분의 40 2로 약분하면 9분의 46이가? 맞아요? 오우씨 EY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EY 거잖아. 지금 우리 이거 구한 게 지금 EY 구한 거잖아. 맞지? 얘가 지금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얘 9분의 46이니까 9 곱하기 EY 더하기 5니까 얘는 46 더하기 5 됩니까? 그럼 답은 얼마 돼야 돼요? 51 되겠죠. 됐나요? 2번 임의 네 자리 자연수에 대하여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수를 각각 A1, A2, A3, A4로 한다. 이때 1, 2, 3, 4를 한 번씩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모든 네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의 자연수를 택할 때 택해진 수가 AI가 AI 플러스 그러니까 번호가 작을수록 숫자가 더 크다 이 말입니다. 맞죠? 이걸 만족하는 개수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314면 지금 2314면 2가 3보다 크지 않지만 3은 1보다 크죠? 요거 한 개 되고 1, 4는 안 되니까 얘는 한 개다 이 말이야. 얘는 3, 2 성립하지만 2, 4 안 되고 4, 1은 되니까 이건 두 개다 이 말이죠. 맞지? 이렇게 확률 변수를 구하라 이거죠. 맞나요? 이해됐나? 그러면 내가 표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0 나올 수 있습니까, 0? 많아봤자 3개죠. 맞지? 0 나오는 경우는 뭐예요? 실제로 순서가 거꾸로 나와야 돼요. 맞나? 잘 봐봐. 이거 계산을 하나씩 구하는 것보다 요령으로 풀어야죠. 왜냐하면 얘가 지금 전체 경우는 줄 세우니까 24죠. 근데 자 이거 0 되는 숫자 우리 이미 알고 있거든요. 1, 2, 3, 4 들어가면 돼요. 어느 누구도 큰 놈이 없어요. 맞지? 이게 지금 앞에 게 더 커야 되는데 없는 거잖아.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럼 당연히 마지막 것도 한 개죠. 왜요? 4, 3, 1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요. 얘들 둘이는 어떻게 될까? 얘는 지금 무슨 말이야? 우리 내 지금 조합 형태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개 숫자, 그러니까 세 덩어리 조합 있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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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중에서 하나만 커야 된다. 그러니까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커야 된다. 이 내용하고 이거는 뭐예요? 똑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맞죠? 세 개 중에서 하나만 크죠? 맞나? 이 숫자를 다 뒤집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큰 게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제일 작은 4, 3, 2, 1 이래도 갚으려면 두 개가 합치잖아, 두 개가. 경우는 똑같다고.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그러면 내가 이걸 다 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 전체가 24분의 24거든. 근데 양쪽에 두 개 빼졌거든. 그럼 22개 나오거든. 그거 일어나니까 얘는 11개 나오겠죠. 아니면 구해봐도 됩니다. 한 개만 성립하는 경우, 두 개만 성립하는 경우 구해보면 돼요. 우리 알고 있죠? 1, 2, 2보다 뒤에 있는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것인데 별별 만들어가지고 정리하는 거 있잖아. 그렇게 일일이 구해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일단 표는 다 만들었어요. 이제 끝났네요. 자, 정리합시다. EX 얼마예요? 24분의 11 더하기 22 더하기 33이가 맞죠? 어디요? 아, 3, 미안. 3이가 정리하면 얼마 나와 이거? 24분의 35? 20. 2분의 3 나오죠? 얘는요? 24분의 11 더하기 44 더하기 9입니까? 맞죠? 그럼 얘는 또 얼마 나와요? 3분의 8 나온대요. 이거 쌤이 계산해봤어요. 그래서 VX는 어떻게 돼? 3분의 8 마이너스 4분의 9가 됩니까? 그럼 12분의 32에서 27 뺀 거가 그럼 12분의 얼마 된다? 5 됩니까 이거? 문제에서 이 두 마리 더 알아있기 때문에 답은 17입니다. 3번 그림과 같이 입구 A에 공을 넣으면 관을 따라 내려가는 PQRS 중에서 한 곳으로 나오는 장치에 장치가 있다. 근데 이게 출구의 개수를 확률변수 X라 한다 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공을 세 번 이렇게 던졌을 때 공이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졌다. 근데 만약에 두 개는 P로 나오고 뭐 한 개는 Q로 떨어졌다. 그럼 어차피 나온 구멍의 개수만 본다는 겁니다. 알겠죠? 나온 구멍의 개수가 확률변수 X예요. 만약에 한 개가 일로 떨어지고 한 개가 일로 떨어지고 한 개가 일로 떨어졌으면 확률변수는 3이겠죠. 그래서 확률변수 자체는 1, 2, 3밖에 안 돼요. 나올 수 있는 게. 자, 그리고 이 각각의 확률을 구합시다. P로 나오는 확률은요. 여기서 한번 2분의 1 확률로 왼쪽으로 가야 되고 여기서 한번 2분의 1 확률로 왼쪽에서 가야 되고 여기서 한번 2분의 1 확률로 왼쪽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8분의 1이 돼요. 마찬가지겠죠. 똑같이 얘도 8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8분의 3이겠죠. 해보면 알겠지만 한 번, 두 번, 확률은 일치하니까요. 세 번 이렇게 해서 8분의 3이 나와요. R도 마찬가지 8분의 3이죠. 자, 그러면 확률변수 X에 대한 값. 자, X가 1일 때부터 구합시다. X가 1이란 말은 한쪽으로 다 몰려서 내려왔단 말이고 자, 예로 들면 PPP 이런 경우죠. 맞지? 얘는 줄 세우는 경우는 몇 가지야?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는 없고 정리하면 8분의 1 3제곱 8분의 3도 3번 이쪽으로 다 내려온 거죠. 또는 8분의 3 3번 R로 다 떨어진 경우 8분의 1 3번 해서 얘는 8에 쌤이 곱하기가 아니죠.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자,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얘는 8의 3제곱분의 27, 27, 1, 1이니까 56. 양변에 8로 나눠버리면 8의 제곱분의 7이에요. 자, 요런 경우가 있다. 당연히 이거 이 회전하는 개수만큼은 곱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X가 2일 때인데요. X가 2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내가 기준을 잡을게요. 얘가 두 번일 때, 얘가 두 번일 때, 얘가 두 번 나올 때, 이쪽으로 두 번 나올 때 이렇게 정리하면 자봐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냐? 얘 두 번 나왔대요. 그러면 8분의 1의 제곱이죠. 맞지? 거기에서 나머지는 하나가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얘들 세 개 더하면 됩니다. 맞죠?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인수분해해서 묶어내면 8분의 3 더하기 8분의 3 더하기 8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8분의 얼마 돼요? 7 되죠. 또는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8분의 3이 몇 번 나와요? 두 번 나오고 나머지가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얘는 8분의 3의 제곱 곱하기 나머지 거 3개 더하면 8분의 5가 돼요. 맞죠? 또 마찬가지 얘도 있죠. 근데 이거 똑같이 얘하고 똑같고 얘 두 번 나오는 경우 얘 두 번 나오는 게 똑같으니까 이런 거 두 번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냐 하면 지금 이거의 단적인 얘가 어떤 거냐면 PPQ 이런 거거든요. 그럼 얘들 줄 세워야 되죠. 줄 세우는 경우는 뭐 돼요? 2팩토리얼 분의 3팩토리얼이에요.
됐나요? 요거 정리하자 이거죠. 요거 정리하면 이거 3이고 이거 6이죠. 자, 얘는 통분해봤자 8의 3제곱이고요. 자, 계속합니다. 8의 3제곱이고 얘는 7, 얘는 45. 45, 7 더하면 52 곱하기 6 하면 뭐 일단 52 곱하기 6으로 갑시다. 뭐 일단 이렇게 나온다. 근데 얘는 8로 약분하자. 8로 약분하려고 그러면 4로 약분하면요. 자, 52 곱하기 6이 4 곱하기 13 곱하기 2 곱하기 3이기 때문에 이거 8의 3제곱, 8로 약분해버리면 이렇게 날아가죠. 그래서 8의 제곱분에 얼마 나와요? 39, 뭐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px가 얼마예요? 3인 경우예요. px가 3인 경우는 3개로 떨어져야 되죠. 맞지? 3개로 떨어지는 경우는 생각해보면 pqr 이렇게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뭐 8분의 1 곱하기 8분의 3 곱하기 8분의 3 또는 또 뭐 있어요? PQR 말고 PRS 뭐 있어요? 8분의 1 곱하기 8분의 3 곱하기 8분의 1 맞나요? 또 PQR, PRS, QRS 있어요? 맞나요? 뭐 있습니까? 이거 그러면 PQR 쌤 뭐 잡았노? 미안. PQR 이거는 PQS 그 다음에 PRS QRS 그걸 4개 중에 3개 뽑는 게 4가지 나오죠. 그 4가지인데 봐봐. PQR이 이거예요. 맞죠? 근데 PQR이나 QRS나 확률은 일치하죠.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몇 개씩 있어? 2개씩 있어요. 마찬가지 얘도 2개입니다. PRS나 PQS나 똑같죠. 자, 요거 단적이 PQR이다 치면 얘를 줄 세우는 경우는 3팩입니다. 자, 정리하면 얘는 8의 3제곱분에 요거 3, 요거 9, 3, 12죠? 12에다가 12 곱하면 144. 맞나요? 요거 8의 제곱분에 8로 나눠버리면 8, 1은 8, 18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나요? 자, 이제 다 했다. 뭐 하면 된다? 표만 만들자. 표 만들면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고 자, 이거 확인 1 나온지 확인해 봐야죠. 64분의 7, 64분의 39, 64분의 18 맞죠? px는 x다. 정리하면은 요거 두 개 더하면 57, 7 다음 64 나오죠? 이제 기대값 구하자. 자, 기대값 구합니다. 64분의 7 더하기 78 더하기 54가 되고요. 얘는 64분의 두 개 더하면 85, 85 하면은 139. 뭐 이렇게 나옵니까? 맞지? 그래서 2번. 답이 2번으로 나오죠. 되겠나요?